안녕하세요. 뉴욕 캐다리 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이민을 오려고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직업을 생각하시나요? 내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시다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이민을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에서 내가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좀 아쉬움이 있다. 더 큰 나라에 가서 내 꿈을 더 크게 펼치고 싶다. 그래서 이민을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만한 기술 또한 자격 같은 뭐 그런 거라 그럴까요? 그러한 그 기술이 어떤 종류가 있으면 좋을까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영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직업군은 제 개인적으로 25년 살면서 느끼는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또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오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미국에 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 공부를 하시고 오실 수 있다면 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기술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 좋을까? 미국에서 직업군 중에서 엔지니어 쪽은 굉장히 인컴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우도 좋고 또한 리타이어 내가 퇴직하는 나이도 굉장히 늦습니다. 자, 그런 범주로 봤을 때 한국에서 배우고 오시거나 가지고 오시면 좋을 직업 첫 번째입니다. 헤어 기술입니다. 미용 기술이죠. 사실 미국에도 미용 기술이나 미용 학원도 있고 엄청난 헤어 기술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맨드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헤어 기술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분야가 넓은 분야입니다. 대도시인 경우에서는 특히 경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좀 한가한 도시라든지 주에서는 희귀성으로 굉장히 대우를 받으실 수 있는 게 헤어 기술입니다. 특히 한인분들을 상대로 하지 않고 미국분들을 상대로 한다면 헤어를 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비용 그리고 사업을 하시면서 받으실 수 있는 내 가게에서의 레귤러 프라이스가 높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헤어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집안 식구들이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 커트라든지 그 외에 미용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메이크업입니다. 화장 기술법은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말씀드렸던 헤어 기술처럼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메이크업을 들어오시고 나서 미국에서 특수분장, 특수메이크업 쪽에 스페셜 메이크업 쪽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의 메이크업을 바꾸셔서 트랜스퍼 하셔서 내 잡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높습니다. 많고요. 대도시인 경우에는 디맨드 많습니다. 역시 세 번째입니다. 제빵 제과 기술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빵 좋아하죠. 특히 맨하탄이나 뉴욕 같은 경우나 서부 쪽에서는 한국 한류 열풍의 여파로 인해서 한국 대형 프랜차이저의 제과점들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빵 안 먹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제빵 기술 제대로 가지고 있고 특별한 제빵 기술 가지고 오시면 내가 직업군으로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데에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형 트럭 운전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레일러와 대형 트럭을 운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통해서 물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물류 또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러면 물류를 할 때에는 아직까지 아마존에서 드론을 통해서 뭐 일일 택배를 한다고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물량은 무엇으로 이동을 해야 되나요? 네, 대형 트럭이나 기차, 트레인이나 비행기겠죠. 트럭 운전을 하실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기술 가지고 오시면 도움 되십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정비 기술. 물론 자동차 정비 기술로 해서 20, 30년 전부터 이민 생활에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워싱턴, 버지니아, 또 조지아, 알라바마,
이런 쪽으로는 자동차 정비 기술로 자동차 정비 상점이나 또 메카닉으로 자동차 정비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천국인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에 대한 부분은 디맨드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 기술을 오셔서 사용하시다 보면 전 세계의 차종은 다 있는 차를 손보시고 기술을 더 습득하시면서 노하우가 더 쌓이시고 그만큼 나만의 재산이 되시고 나만의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지실 수 있는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실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집 수리 기술. 주마다 집의 형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기 정착을 한 유러피안들이 네덜란드인이냐 아니면 스페인이냐 영국이냐에 따라서 초기 정착지의 집의 형태는 틀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은 나무로 목조 기술로 만들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많죠. 집 수리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집은 계속 보수를 해나갑니다. 한국처럼 집을 지었다가 완전히 폭삭 헐어버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부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홈디파라든지 이런 그 집 수리 장비 용품을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기계서부터 재료까지 쉽게 구입할 수가 있죠. 내가 기술만 있으면 내 집 수리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수리를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여기저기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 수리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는 견적은 아쉬운 얘기지만 부르는 게 값입니다. 비단 지난주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억소리 나는 비용 나가더군요. 집 수리 기술 좋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보일러 기술. 보일러 기술에는 에어컨과 히딩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집 수리 기술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일인데 미국의 집들은 오래됐습니다. 그 안에는 히딩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에어컨 센트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5년, 10년 주기로 체크업을 해야 되고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죠. 집에 수리를 하거나 집에 보일러나 히딩을 고치실 때는 주정부라든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수리를 할 때에 부담 없이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많은 비용을 주고 수리를 해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딩하고 에어컨이 망가지거나 보수가 있어야 되는데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저도 보일러가 갑자기 안 들어와서 히딩이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콜을 했는데 세 군데 콜을 해서 어렵게 한 군데가 접촉을 해서 왔는데 단 15불, 15달러 밖에 안 되는 파트 10분 만에 바꾸면서 400불, 400달러 지출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이 최고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항공기 기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특히나 항공기는 최첨단의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항공기 기술의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고 오시거나 아니면 기술을 가지셨다 그런 경우에 미국에 오시면 항공기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 잡에 있어서 굉장한 베니핏과 인컴이 높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홉 번째 치기공 기술입니다. 이 치기공 기술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뭐 10년 이상 됐는데 치기공 기술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차고 넘치시는 건 사실입니다. 경쟁도 굉장히 심해서 치과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로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죠.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눈과 귀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죠. 그러면 내가 이를 치료받기 위해서 방문해야 되는 치과, 그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치기공입니다. 아직도 디맨드 많을 수 있습니다. 치기공 기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열 번째입니다. 전기 기술. 말씀 것처럼 집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집 안에 모든 전기 설치하고 형광등 하나 설치하고 또한 회사들 모든 데 전기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전기 기술자들 굉장히 인컴 높습니다. 물론 영업이 잘 되고 고객 관리를 잘 돼야지만 더 많이 버시겠죠. 전기 기술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인실 기술을 이용한 목공예 기술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성당, 유태인 성당들 대부분 스테인드 글라스 많이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부가 가치의 제품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과 세일과 또한 고객 관리가 잘 돼야 되겠죠. 스테인슬 기술을 이용한 목공예. 목공예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많은 간판들만 해도 한국처럼 플렉스 간판이라든지 네온사인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LED 간판보다는 목공예 기술로 나무 간판도 많고 아기자기하게 법적으로 나무로만 간판을 해야지만 되는 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목공예 기술로 인테리어 용품뿐만 아니라 취미용품, 간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앤틱 굉장히 좋아하죠. 내가 특별하게 그쪽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재료 말씀드린 것처럼 목공예 용품만 판매하고 있는 전문 상점, 전문 프랜차이저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11가지 기술, 물론 보시는 영상 속에서 이 직업군 말고 또 뭐가 있어? 라는 직업이 있으시겠죠. 그런 직업이 있으시고 아이디어가 있으고 권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밑에 다른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위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11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오시면 미국에서 사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만한 기술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